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앵무새를 입양을 왔습니다. 또 반려동물로 쭉 키울 친구인데, 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모란 앵무를 가지고 와서 저 보여드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저도 한 마리 한번 길러볼까 해서 오늘 여기 부천에 위치한 바로 버드 팰리스 왔는데, 안에서 새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우리 제가 입양할 앵무새도 한번 구경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러 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아시죠? 오, 우와, 저기 새, 새 있다. 야, 오, 우와, 오. 저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자마자 홍콩강이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알았어, 미안해. 화났어? 예, 화났나봐요. 예, 이쁘다. 예. 아, 올려도 되나요? 안녕. 우와, 묵직하다. 안녕, 잘생겼네. 너는 이름이 뭐니? 말할 수 있어? 안녕. 안녕. 아직 못해요. 아,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앵무새들 굉장히 많아요. 모란 앵무인지 사랑 앵무인지 모르겠는데, 와, 여기 수십 마리의 새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체험하는 곳인가 봐요. 오, 여기 알이 짱 많아. 아이고, 안녕. 안녕. 이런 귀여운 우리 장난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 안녕. 아, 우선 매장도 엄청나게 넓고, 여기 보면은 엄청 다양한 우리 앵무새 새 먹이들이랑 영양제, 그리고 놀이터, 놀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와, 새장도 있고, 다양하게 좋게 있네요. 제가 오늘 어떤 거를 입양할까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모란 앵무를 입양을 하려다가, 모란 앵무는 미안하게도 말을 잘 못한대요. 전 몇 마디라도 하고 싶은 앵무새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저랑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구로 입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우와, 이 땅 크다. 근데 좀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그런데, 오, 안녕, 안녕, 안녕. 아이고, 우와. 아, 제가 맨날 곤충 아니면 수소곤충, 파충류 이런 것들만 기르다 보니까 새 있죠. 조류 친구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와, 근데 여기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시끄러운 친구도 있고 조용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네요. 와, 이 친구들이 바로 모란 앵무입니다. 모란 앵무. 아이고, 안녕. 설마 이 친구들이 코뉴아인가? 설마 이 친구들이 코뉴아 같은데? 제가 입양을 할 친구들인데 코뉴아. 이 친구들 너무 이쁘다. 천금강이네. 안녕. 물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 코뉴어, 파인애플 코뉴어가 있는데, 여기 아래에 잠깐 열어도 돼요? 자, 우선은 바로 이 화살표 가르친 친구가 파인애플 코뉴어, 제가 원하는 친구고요. 머리가 하얀 친구들. 자, 여기 총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를 한번 보고 성격 좀 보고 데려가려고요. 자, 우선은 제가 너무 오늘 좀 이쁜 친구들 데려가려고 하니까 되게 기쁘네요. 네. 오, 얘도 이쁘다. 여기 화살표 가르친 친구, 이 친구도 이쁘죠? 아이고, 되게 활발하다. 근데 얘네들이 이게 다 큰 거고, 나중에 더 크면은 지금 한 4개월 정도 돼서 말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친구들도 이쁘다. 얘네가 다 무슨 앵무새죠? 얘네들 코뉴어 앵무새인데. 아, 코뉴어 앵무새. 머리가 검은 아이들이 대각을 보면 빨갛잖아요. 아, 그 네. 아이들이 옐로우 사이드라는 코뉴어고요. 아. 머리가 하얗고 배가 빨갛고 노란 애들이 파인애플 코뉴어. 아, 그렇군요. 역시 파인애플이 땡기네요.
우리 많을 거예요. 손바닥으로 해주신 기라. 아. 살짝 놀랬어. 아이고 놀랬구나. 부러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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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직 겁이 많구나. 여기 나 밖에 나가서 앉아보세요. 새가 세상에 보이는. 안녕.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뭐 개인적으로 얘가 더 이쁜데요? 얘가요? 아이고 얘가 빨갛네. 예. 예. 아이고 지금 조금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야 되는데 너 나랑 근데 촬영 금방 익숙해져요. 촬영 많이 해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직은 제가 무서운가 보다. 예. 네. 자 나랑 같이 집에 가자. 가면 오골계도 있어. 오골계? 장난이야. 너는 무섭겠지? 아이고 안녕. 처음으로 나한테 왔네. 얘로 데려갈게요. 네, 그럼 요 아이 건강 상태 검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분양서 좀 써드릴게요. 아, 그런 거 다 해주시는구나. 네, 그렇죠.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가자. 세대 건강을 확인할 때는 눈이랑 부리를 먼저 보세요. 네네네. 앵무새들이 건강한 애들은 눈을 이렇게 딱 동그랗게 잘 뜨고 있어요. 네. 아픈 애들은 눈을 제대로 못 뜨거든요. 네. 얘는 양쪽 다 잘 뜨네요. 네. 그 다음에 부리를 보셔야 돼요. 부리가 네. 깨진 곳이나 혹은 틀어진 곳이 없는지 네. 보시면은 얘는 잘 맞물려 있고 깨끗하게 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깃털. 깃털 상태를 한번 쫙 보시면 딱 보기에도 지금 윤기가 흐르죠? 잘 흐르네요. 주로 윤기 흐르는 아이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기를 뒤집어 보세요. 미안해. 앵무새는 발톱이 8개예요. 앞에 2개, 뒤에 2개. 오, 네. 보통 새는 뒤에 하나, 앞에 3개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앵무새는 다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톱이 다 잘 있는지 확인하시면 8개 다 잘 있고요. 네네. 새를 건강 검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항문이에요. 항문인가요? 항문이 지금 얘는 엄청 뽀송뽀송하죠. 네네네. 똥을 싸고 난 후에도 이렇게 뽀송뽀송해야 건강한 아이고요. 아. 만약에 얘가 변을 놨는데 초록색 똥이 여기에 지적지적 묻어난다 이러면 흔히 말하는 설사 같은 거 하는 건데 장이 많이 안 좋고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런 네. 아이들은 병원으로 가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 확인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자. 가자. 조금 익숙해졌나 보다. 아이고, 가자. 너는 말하니? 네. 안녕. 얼굴 잘하네. 안녕. 안녕. 너 주인만 따르는구나. 박수. 똑바로 안 해. 수미야. 박수! 아이고! 왔다 갔다요? 네, 여기 지금 해외잖아요. 이거는 제가 내려놓은 게 코니어들이 네. 요거를 다 뜯어요. 나중에. 요거에 다 해지면은 요거를 나중에 이제 빼놨던 거를 쓰시고 요거까지 해지면은 이제 못 네. 해지는 나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위가 휑하니까 요 네. 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그네나 아니면 이제 밧줄 횃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달아주면은 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아 요거 이대로 청사 있구나. 그쵸? 여기다가 신문지나 패드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통 네. 싸면 그것만 치우시면 청소는 쉽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죠? 되게 웃겨요. 건아야, 너 동생 데려왔는데? 어우, 너도 옷 되게 예쁜 거 입었네. 이제 안 추워? 동생 데려왔어. 기다려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제 어깨에 올라와서 지금 쉬고 있는데 제가 용품 사온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아, 이 사육장 안을 보면은 요거는 우리 앵무새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터라고, 아,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일회용, 아, 이게 약간 소모품으로 그 물고 뜯으면서 나중에 해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이런 거를 타고 논대요. 그리고 이것도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들이 이제 불이나 발톱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하는데 그 관리를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이고, 이거는 사료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서 얻을 수 없는 미네랄 성분을 이거를 갉아서 먹는다고 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오징어 칼슘제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영양제입니다. 여기 사료통 그리고 여기에는 물통 이렇게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가 항상 자주 쓸 수 있는 이거 그냥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랑 이렇게 세트랑 이제 영양제랑 사료랑 그리고 고양이들 캣타워 쓰듯이 쓸 수 있는 우리 앵무새 타워를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진짜 풀세팅을 해서 사왔는데, 우선은 앵무새 수명이 파인애플 코뉴어 앵무새라고 해서 수명은 20에서 25년,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애기입니다. 자, 저랑 좀 친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캣타워처럼 약간 흔들려요, 이렇게. 자, 이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곤충화문에 오시면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요시로 지었고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시 안녕. 그러면 여러분들 요시가 여기에 좀 적응 좀 하고 샵에서 적응, 요시가 나중에 샵에서 적응 좀 하고 저랑 좀 친해지면 한 번 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요시 일로 와봐. 손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직 아니야. 알았어.